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시험이 하나님은 그런 시험 해볼 필요가 없어. 다 아시는데. 그래서 모든 그 시험은 주체가 누구다? 사단이다.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사단은 그 시험의 대상을 뭐 하신다? 청구하신다. 그렇죠? 사단은 시험의 대상을 청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는 분이다.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생각하고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 개가 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다.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베데스타라는 못에 물이 가끔씩 움직여, 흔들려. 그 이유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나버려요. 그러니까 온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거기 와서 병 나으려고 남보다 더 빨리, 그렇죠, 맨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건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데 맨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 제치고 혼자만 팍 들어가서 아 내가 낫다. 거기서 경쟁이죠. 그렇죠. 경쟁.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경쟁을 시키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 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악령들이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령들이 하는 이런 것을 잘 믿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뇌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뇌요법. 자기의 소변을 받아서 마시고 암이 낫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면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뭐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요. 한국 뇌요법 회장님을 제가 한번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시고 자기 병이 낫는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소변이라는 것이 피를 걸러내는 노폐물인데, 그, 노폐물은 본래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걸러내면 소변이 돼서 나오는데,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마셨다. 그럼 그 노폐물을 다시 마시는 거예요. 그럼 노폐물 다시 마시면 노폐물이 본래 있던 데가 어디예요? 피야. 그럼 피 속으로 다시 흡수가 돼서 들어가요. 그런데 왜 병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 소변 속에 아주 특별한 조물질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 조물질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조물질 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냐? 그냥 피 속에 있을 때 맞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도 믿으면, 철저히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2000년 넘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다. 그거 참, 그걸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무슨 개소리냐?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믿냐? 도대체 그걸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 참 너무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빙신 같은 놈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믿고 여러분을 믿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맛이 좀 간간해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보고 와, 이제는 이것처럼 진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믿게 해줘야만 돼.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줘야만 돼. 그리고, 자, 이제 제 눈으로 뇌요법 같은 거를 보면, 그건 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 먹고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확실하게 그거 먹고 났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났으니까. 그 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 생기를 믿지 않고 그런 거를 믿게 하려고, 그런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는 악령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악령에 탁 사로잡히면 그런 게 그냥 다 꽂혀. 우리가 요즘 애들 다 꽂혔다 그러잖아요. 그 꽂히는 게 다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중에 몸에 꽂히면 뭐예요? 그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죽음을 불사한다니까. 그래서 이 영적 힘, 영적 에너지의 집에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인데, 이 물질적인 존재는 그 에너지에 의하여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에너지가 와서 우리 뇌파를 바꿔버리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내 소변을 마셔서 낫는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그런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그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환자들이 자 물이 천사가 가끔 내려온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물을 쫙 흔들어.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팍 가서 들어가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라고 악령이 쇼를 한단 말이야. 쇼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근데 이 불쌍한 환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무슨 도박사 같아, 그렇죠? 물 탁 흔들고 누가 먼저 오나 보자. 하나님 아주 고약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다. 특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악령들은 온갖 이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특히 질병의 치유 면에서는 온갖 이상한 걸 다 만들어 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38년 동안 환자야. 이야, 참, 그렇죠. 지질이도 오래 아프다. 그렇죠. 38년.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50세 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살 때 아프기 시작했다 하면, 지금 38년이 지났으니까, 48살, 뭐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38년 동안 아팠다면, 제일 먼저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갈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10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나이 50이 다 돼가는데, 뭐,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은 어떻게? 있어도 다 돌아가셨겠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환자들은 뭐예요? 그 형제도 있고, 뭐, 부모도 이렇게 탁 준비를 하고, 물이 흔들리면 금방 탁, 가서 넣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물이 흔들릴 때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물이 흔들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고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왜 예수님은 다른 환자들한테 안 가고 이 환자한테만 왔어? 그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 저는 이거 읽을 때요. 아, 예수님이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서 38년 죽치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왜 물어볼까? 네가 낫고 싶으냐. 응. 자,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 뭐 안 물어봐도 예수님 다 알잖아. 자, 우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야, 당신 사람은 그냥 집에 있어. 당신 물이 흔들릴 때 당신이 어떻게 혼자 가? 그래도 이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 무슨 얘기일까? 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가장 전적으로 누구만 의존하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그 물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만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방문해서 여러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신뢰할 데가 없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또 해보고 이것도. 하나님은 저 옆에 그냥 세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오래 전에 도와주실 수도 있었지만, 이 38년 동안 예수님도 참았어요. 왜 참았어요? 사단이, 이 사람은 포기할 테니까, 금방 가지 마시고, 우리 기다리면서 한번 보자.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뭐예요? 안 해.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 볼 땐 뭐예요? 야, 이 자식은 못 말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험이 풀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팍 오셨어. 오시니 예수님도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낫고 싶으니까 이렇게 기다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환자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흔들리는 기다려. 또 이 사람도 물이 흔들린 걸 기다리지만은 그것보다 물이 흔들릴 때 물에 넣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참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38년 동안 예수님도 기다렸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왔어. 그때 여러분, 네가 낳고 싶으냐? 낳고 싶은 것은 뻔할 뻔짜지. 응? 사실 낳고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 네가 낳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지. 내가 이제 뭐요?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탁 만나면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그 손자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손자가 미국 유학을 갔어.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한 3년을 못 나와서 한국에.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따고, 어떻게 해가지고, 드디어 한 5년 만에,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렸을 때는 그 공항에 탁 마중 나가서 드디어 손자가 나타나니까 할머니 너무 좋아. 그런데 손자가 가까이 오면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 그렇죠? 다 알지. 알아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게 누구야?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그런 장면이야.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뭐요? 예수님의 감격이지. 네가 낳고 싶어. 이렇게 낳고 싶어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구나. 내가 이제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꼭 뭐 바보 같아요. 그렇죠? 뭐 와가지고 뭐, 낳고 싶으냐. 뭐 안 낳고 싶으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먼저 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주겠지만은, 그래도 물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자기는 뭐를 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안 될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하여. 지금 내가 갑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일어나서, 침상이 뭐 침대가 아니고, 이게 이제, 깔고 자는 뭐, 요 같은 게 있겠죠. 그거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탁! 물에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물에 들어가서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환자가 샥! 나버린 거예요. 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사람은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기를 넣어주어서 즉시 치유를 받게 하고, 그래서 힘이 나서 네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나흘 동안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 그럼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지가 걸어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할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니까 나오느라 캐도 지금 그 예수의 말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예수님은 나오느라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쫙 보내서 그때부터 유전자로 확 커서 생기가 돌게 하셔가지고 그 죽었던 나사로는 어?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명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을 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더라. 자, 이제 침상을, 그 침구를 들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대로 하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이 되면 그 회당, 그 우리말 하면 교회당, 교회죠. 가는데 차도 운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하나 딱 서면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이 딱 서면 그 가까운 데 집 하나 딱 사면 돼. 그러면 집값이 막 뛰어요. 왜? 유대인들은 회당에 멀리 있으면 어떡해? 차 타고 와야 되잖아. 응. 근데 운전은 하면 안 되니까. 응. 그래가지고, 걸어와야 되니까 회당 가까운 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 근처에 다 모여서 삽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됐어요. 집을 먼저 샀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유대인 회당이 들어온 거야. 유대인들이 맨날 문 두드리는 거야. 집 팔라고. 집값이 어떻게? 자. 그래서 뭐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올라도. 자,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그 환자 보고 어떻게란 말입니까? 지키란 말이요, 지키지 말란 말이요? 지키지 말란 말이지. 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에는 뭘 들고 댕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환자 보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좀 계속 누워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 침구하고 가지고 집에 가라.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은 바로 이 환자가 오늘 안식일에 누굴 만난 거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시겠죠? 즉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뭘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안식이야. 즉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진정한 영적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은 바로 이 안식을 오늘 드디어 진짜 참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응. 그러지. 그 진짜 안식일 속엔 뭐 짐 들고 안 들고 뭐 운전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뭐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은혜의 생명을 받아서 치유된 그 자체야말로 진정한 안식 속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진정한 안식을 상징했던 그 상징적인 토요일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필요가 없어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율법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날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 그 자체가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날 그 자체가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요? 모른다 이 말. 모르니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트집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 이 예수는 안식일을 뭐요? 안 지키고 병 낫게 해가지고 침구 들고 걸어가라 그러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차원이 어때요? 예수님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안식은 영적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날들, 그 날들이
안식일이지. 정말 안식하는 평화하는 날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요? 이게 율법적 안식일. 그래서 그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일 뿐인데 그 상징은 진짜가 왔을 때는 상징은 더 이상 뭐요? 필요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들고 가는 거지 이게 아니다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건강하게 해줬는데 침상을 들고 가건 안 들고 가건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지. 그렇죠? 마음속에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누구냐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가 진짜로 누구인지 뭐예요? 몰라.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 병을 고쳐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면,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므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다. 아, 이 사람이 친구를 들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어요. 뭐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러. 그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러 갔어. 성전에.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갔었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자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전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런 안식일에는 해서는 뭐요?
안 되는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일도 안식일을 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아파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착실하게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킨 그 대가로 조건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 형식주의자들하고 예수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식일도 안 지키는 예수님 자신이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래서 나도 뭐요? 이렇게 안식일에 일한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줘서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을 안식일고 뭐고 가리지를 않고 하셔. 그래서 모든 율법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목표는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를 가르치. 근데 유대인들은 사랑은 이제 별 율법만 붙잡고 이거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철저한 종교적 형식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아버지라고. 아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안식일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가지고 자 이제 좀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말씀 하죠. 내가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은 이 38년 동안
그렇게 아프던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하시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믿었다. 그래서 그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은 그날 예수를 믿고 아 내가 진짜로 영적 안식을 얻었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 자,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내가 암으로 죽을랑가 뭐 말랑가 뭐 이래 사지 말고 여러분이 암으로 죽는다고 쳐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을.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 그래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든 것이다. 예. 그래서 왜 부활로 다시 깨우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뭐를 해봐라 뭐를 해봐라 뭐를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이런 놀라운 이야기 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참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교훈을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아무리 인간의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학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생명을 확고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하나님과 함께 투병하는 이 과정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투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